안녕하세요 여러분, 제이미포입니다. 드디어 2024년이 왔어요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 미우들. 해피 뉴 이어. 얘 왜 이렇게 흰머리 없니? 새해를 맞이하여 프로필 사진이나 증명사진을 찍을 미우들을 위해서 제가 준비한 제 자존감 충전을 위한 제 잡법 컨텐츠예요. 이번에 제 프로필 사진 보여드릴게요. 짜자잔. 어 미쳤어. 너 누구야? 너 너무 잘났어. 이 메이크업 제가 했습니다. 여러분들 이 메이크업 영상 끝까지 보시면 이 메이크업 하시고 분위기 아주 쫄쫄쫄쫄 흘러넘치는 프로필 사진 메이크업을 하실 수 있어요. 그럼 바로 메이크업 시작해볼게요. 먼저 스킨푸드의 캐롭카로틴 카밍 워터 패드 사용해서 신나게 다듬어줬어요. 인그리디언츠 로션을 발라줄 거예요. 스킨 베리어 카밍 로션. 화장 전에 수분 보습 충전용으로 굉장히 훌륭한 로션입니다. 요거를 발라줬어요. 저처럼 이렇게 대충대충 바르시면 안 돼요. 발라주시고 뭐 여기서도 이제 건조하신 분들은 아토덤 삐삐밤 바이오더마 건데요. 요거는 출시한 지 꽤 된 크림이에요. 굉장히 쫀쫀한 제형의 크림입니다. 요거까지 발라주셔야지 건조한 겨울철에 쫀쫀한 피부 베이스를 완성하실 수 있어요. 전 특히나 여기 코 옆에 뭐가 자꾸 이렇게 끄질끄질하게 올라온단 말이에요. 이게 약간 내가 언어 선택이 좀 웃기긴 한데 쿠션 예쁘게 잘 발리다가도 한 2시간 후에 거울 보면은 파운데이션이 막 이렇게 뒤집어지는 그 느낌. 나만 아니? 나만 알아? 세바스찬 대답해. 아무튼 그런 느낌 아실 거예요. 그런 느낌이 싹 줄어드는 걸 원하신다면 이런 부분에 흡수를 잘 시켜주셔야 됩니다. 자 이제 제 꿀템 하나씩 나올 거예요. 여러분 이제 집중. 딱 열면은 아주 멀티로 사용한 컬러들이 쫙 나와요. 컬러 코렉팅 가능하게 여러 컬러들이 쫙 나와 있는데 제형들이 엄청 크리미해가지고 건성분들이 아주 잘 사용하실 수 있는 부드러운 제형의 컨실러고요. 이 컨실러가 왜 좋냐면 일단 제형이 퍼스트고 여러 컬러가 많아요. 그리고 또 나름 대용량이라서 오래 쓸 수 있어요. 메이크업 포에버 이 컨실러 하여간 너무 잘 만들었어요. 이 컨실러 팔레트 개추천. 먼저 이 연어 컬러랑 내추럴 베이지 컬러, 좀 어두운 컬러에 크리미 베이지 컬러 섞어서 다크서클 싹 가려주고. 근데 나 미쳤나봐. 베이스 안 발랐어. 졸라 열받아. 뷰티 유튜버 그만두실게요 진짜로. 죄송해요. 2단계 까먹으셨어요 정말. 에스쁘아 피치 스킨 피팅 베이스 오일뉴 이거 발랐거든요. 피부결 더 예뻐 보이기 위해서 이거 발랐는데 이거 까먹었어요 제가. 이거 에스쁘아 거 제가 항상 추천했죠. 약간 연분홍빛 싹 또는 피치 컬러의 베이스 제품인데 피부결도 예쁘게 해주고 베이스 제품도 오래가게 해주는 제품이라서 제가 엄청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발라주신 다음에 얼굴 안쪽부터 쏙 펴발라주세요. 이런 피부결 진짜 예뻐 보이고 이 작업이 꼭 필요해. 근데 얘가 약간 피부에 윤광을 띄게 하는 베이스라서 여기 부분에 피부 요철이 좀 심하신 분들은 이 단계를 안 거치셔도 될 것 같아요. 실리콘 제형의 프라이머를 사용하셔서 요철을 메꾸시는 방법도 나쁘지 않아요. 근데 요즘은 사실 프로필 사진 찍을 때 어도비의 포토샵 선생님도 너무나도 우리의 피부를 예쁘게 다듬어주시기 때문에 포토샵 선생님의 힘을 빌리는 것도 나쁘지 않다 싶습니다. 컨실러 컬러들, 내추럴 베이지 컬러랑 아이보리 베이지 컬러들 섞어서 트러블 부분 가려주고 1차적으로 붉은기랑 피부에 못난 결점들 있죠? 해보기 싫은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싹 다 커버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해준 다음에 에스쁘아의 프로테일러 비벨벳 커버 쿠션 6클래스 이 쿠션으로 싹 가려버려. 프로필 사진 메이크업 찍었을 때 당시에 한창 에스쁘아 제품에 엄청 꽂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에스쁘아 템으로 많이 메이크업을 했습니다. 저는 22호 컬러 사용했어요. 피부 완전 싹 가려지죠. 사진 찍을 때도 이 쿠션이 좀 나름 커버력도 좋고 피부결도 되게 예쁘게 커버가 되고 지속력도 나름 괜찮아서 저는 사진 찍을 때 이 쿠션 많이 쓰거든요. 너무 글로우 해버리면은 사진 찍을 때 약간 개기름 같이 보여질 수 있거든요. 그리고 그 개기름 같은 느낌은 포토샵으로 보정이 살짝 어려울 수가 있어. 피부 화장 너무 예쁘게 돼서 기분이 너무 좋은걸요. 이렇게 해준 다음에 다시 컨실러 팔레트 속에 이 밝은 컬러도 있죠. 제일 밝은 컬러들 사용해줬거든요. 이 컬러랑 이 컬러가 제일 밝아요. 얼굴 앞부분 사용해서 얼굴 양감 살려주면서 얼굴 조금 더 입체적으로 만들어주기. 이렇게 해주면 얼굴 앞볼 꺼지신 분들한테도 되게 효과적이고 사진 찍을 때 조금 더 입체적으로 나오더라고요. 코 가운데도 살짝 스쳐 지나가주면 좋고 지금 제가 사용하는 퍼프 끝이 이렇게 엣지 있게 생겨서 이런 퍼프 아니신 분들은 브러쉬로 영역 잡아서 해주시는 것도 좋아요. 눈 밑에까지 가져가지 마세요. 그러면 눈 꼬막눈 되니까. 꼬막무침 맛있겠다. 어? 새해 되자마자 꼬막무침이 생각나네. 이렇게 해주면 기본 베이스 끝. 얼굴 확 살아났어 지금.
그리고 파우더 처리 해주셔야 되는데요. 무조건 파우더 처리 해주셔야 됩니다. 왜냐면 베이스를 이대로 멈춘다면 이거는 사고야. SAGO 사고. 메이크업 포에버 울트라 HD 이거 개기름 싹 잡아주는 메이크업 포에버의 유명템. 나오는 게 없다. 너무 많이 써서. 어떡하지? 불필요한 기름은 싹 잡아주세요. 일단 여기서 눈두덩이 부분은 유분감 잡아주지 말고 있어주세요. 여기다가 지금 아이프라이머 바를 거기 때문에 쉐딩 들어갈 콧대랑 얼굴 외곽 부분만 기름 잡아주도록 하겠습니다. 파우더 할 때 괜히 이렇게 브러쉬 이렇게 굴리고 싶어. 그냥 그 프로페셔널한 느낌 있죠. 나는 2024년에도 굉장히 프로페셔널한 뷰티 유튜버가 되겠어. 엄청난 포부. 그리고 아이프라이머 사용할 건데요. 아이프라이머는 오늘 요거 가지고 왔습니다. 자빈드 서울의 윙크 아이 쉐이드 프라이머 페일 로즈. 요거는 제가 너무 많이 추천해서 우리 미우들이 아 또 언니 저거 가져왔어요? 할만한 프라이머죠. 이렇게 컬러감이 있어서 블러셔로도 사용 가능하고 아이프라이머로도 사용 가능한 웜톤 분들이 눈가 칙칙할 때 쓰기도 좋고 쿨톤 분들한테는 워낙 찰떡인 그런 컬러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눈가에 분홍빛을 일부러 내려고 요 로즈 컬러 선택했고 바르실 때 이렇게 소량 정도만 사용하셔서 바르시면 돼요. 너무 떡칠하시면 큰일 납니다. 그것도 사고야. 진짜 적당량만 사용해도 색깔이 싹 올라오거든요. 어차피 우리 위에다가 아이섀도 칠할 거잖아요. 아이섀도 색감도 또렷하게 내주는 아이프라이머니까 너무 많은 양을 굳이 사용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소량만 사용했는데 색감이 싹 올라오죠. 진짜 추천하고 싶은 쉐딩이 하나 생겼잖아. 정샘물의 아티스트 페이스 팔레트 컨투어라는 컬러고요. 이게 내추럴 쉐이더 컬러, 딥 쉐이더 컬러. 이거는 헤어 쉐이더. 그러니까 헤어라인에 쓸 수 있는 컬러예요.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컬러가 들어가 있는데 보통 쉐딩과는 다르게 조금 더 컬러들이 선명하고 뉴트럴해. 그래서 코에도 사용 가능하고 턱에도 사용 가능한데 제가 자주 다니는 샵에 선생님도 이걸 쓰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중턱에 제대로 발라주면 이중턱이 기깔나게 커버가 되는 거야. 그래서 제가 이걸 진짜 요즘 이 턱에 정말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프로필 사진 찍을 때 이중턱 라인 주름 낀다 그러죠. 사진 찍을 때 가끔 이렇게 주름이 생길 때요. 진짜 킹받아요. 진짜 이거 패고 싶어. 이 주름 패고 싶은데 근데 이게 진짜 유용하다고. 일단 코 쉐딩을 해보자고요. 먼저 이 컬러 사용해서 눈 여기서부터 슉슉슉슉 내려와가지고 콧대 자연스럽게 옆으로 퍼뜨리면서 콧망울 모아주고 콧볼까지 다시 위로 올라가면서 둥글게 잡아요. 이런 식으로 쉐딩을 하는데 사진 찍을 때 음영이 플래시 터지면서 묻히면 안 되니까 조금 더 어두운 이 컬러로 코끝을 한 번 더 모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중안부 계신 분들은 길게 터치하지 마시고 여기를 한 번 더 터치해주세요. 여기랑 코끝 이렇게 한 번 더 모아주는 거지. 콧볼이랑 이렇게 해주시면 콧대 싹 살아나거든요. 근데 웬만한 쉐딩들보다 조금 더 또렷하게 살아나서 제가 라이브 방송 다닐 때나 뭔가 프로필 사진 찍을 때 사진 잘 나와야 될 때 이 쉐딩 진짜 꼭 사용합니다. 진짜 또렷하게 아주 잘 나와. 이 눈과 눈썹 사이 좁으신 분들은 여기 눈두덩이 터치하지 마세요. 저는 여기 살짝 터치를 해줄게요. 그리고 턱 쉐딩은 이렇게 부채꼴 모양 브러쉬 사용해서 내추럴 쉐이더 컬러를 묻혀요. 양면에 골고루 묻혀주고 손바닥에 좀 골고루 펴발라준 다음에 자 이제 뒤에서 내 머리를 이렇게 잡아당긴다고 생각을 해. 아이씨 뭐야! 뒤로 얼굴을 쭉 당겨. 누구야! 이러고 그 다음에 여기다 브러쉬를 꽂아.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이렇게 브러쉬를 올려 그리고 비벼. 싹 만들어지죠. 미쳤어. 이거 뭐야. 이게 바로 비법이에요. 이거 나 따로 찍어야겠어. 그리고 브러쉬 굴려. 그리고 다시 한번 딥 쉐이더 컬러를 이렇게 묻혀요. 다시 뒤에서 머리를 잡아당긴다 생각해서 뭐야! 한번 다시 쳐다보고 귀족통 만들듯이 이렇게 각 재면서 브러쉬를 부드럽게 우아하게 굴리시면서 윤곽을 만들어주세요. 짜잔! 이렇게 해야지 사진 찍을 때 그림자가 생기면서 날렵해 보인다고요. 딱 요 포즈를 하든 이해하셨죠? 저는 약간 사진 찍을 때는 이 과정을 한 두세 번 더 반복해서 저보다 키가 작은 사람이 제 턱을 봤을 때 얘 뭐야? 턱에 뭐 수검댕이 칠한 거야? 라고 느껴질만하게 더 검하게 칠합니다. 진짜 오버해서 칠해. 근데 어쩌라고? 내가 사진 잘 나오겠다는데. 그리고 하이라이터 바로 사용할 건데 하이라이터는 센시일루전 루미너스 파우더 페일 핑크. 광이 진짜 이뻐요. 이거 봐. 광 미쳤지? 어머 너무 이뻐. 사이버틱하지 않으면서도 되게 부드러운 광이면서도 여러 각도에서 빛나는 광이거든요. 약간 글린트 하이라이터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하이라이터도 되게 좋아하실 거예요. 눈썹 먼저 그려놓고 시작을 할게요. 에스쁘아의 더블 오우 밸런스 펜슬 라이트 토프 이 컬러로 눈썹을 슉
그려놓고 아이 메이크업 시작하자. 눈썹을 왜 먼저 그리냐면 좀 이따 눈썹 그리려면 너무 귀찮을 것 같아서 그냥 2024년 기념으로 비밀을 말하는 건데요. 눈썹 그리기 귀찮아서 눈썹 빼먹은 척하고 영상 그냥 끝내버린 적도 있어요. 나 이렇게 날로 먹은 거 얘기하면 안 되는데 죄송해요 미우들. 나는 이 정도로 눈썹 그리는 게 너무 귀찮아. 이건 버네인데요. 이거는 릴리바이레드의 서바이벌 펜 라이너 애쉬 토프 컬러예요. 이런 컬러인데요. 물먹은 애쉬 컬러의 라이너인데 사진 찍을 때 보통 프레쉬가 터지잖아요. 프레쉬 터질 때 눈썹이 비어있으면 그 빈 공간이 싹 드러나요. 그래서 눈썹 같은 경우가 되게 흉해질 때가 있어가지고 증명사진이나 프로필 사진 찍을 때는 이런 물먹은 되게 자연스러운 펜 라이너들로 모심기를 하고 간다 그래야 되나? 한올한올 이렇게 그려서 가야 돼요. 자 이제 아이 메이크업 들어갈 건데 아이 메이크업은 이번에 제가 계속 사용하고 추천했었던 제품 두 가지 나옵니다. 메리몽드의 아이라이너 두 가지인데요. 슈퍼팀 슈퍼팀 아이라이너 얼그레이 라떼 컬러랑 캔디 트임 컬러인데요. 캔디 트임 컬러는 분홍 색깔, 얼그레이 라떼 컬러는 말 그대로 얼그레이 컬러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요 컬러는 애교살에 쓸 거고 요 컬러는 애교살 라인이랑 쌍꺼풀 라인 컬러에 쓸 거예요. 먼저 캔디 트임 컬러로 애교살 라인에 싹 발라주고 펴 발라줘. 일부러 아까 컨실러 사용했던 브러쉬 사용했거든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살짝의 컨실러랑 섞여서 조금 더 자연스러운 느낌으로 펴 발라지더라고요. 그리고 얼그레이 라떼 컬러로 애교살을 쓱 그려주는데 살짝 사선으로 내려서 애교살 라인을 조금 더 넓게 펴 발라준 느낌? 그리고 마찬가지로 같은 브러쉬로 빠르게 펴 발라줘야 돼요. 아니면 금방 굳어버리더라고요. 애교살 라인 차이 좀 보이시죠? 싹 달라졌죠? 그 쌍꺼풀 라인 연장은 지금 안 해도 되고 베이스 컬러 깔아주고 넣어줄게요. 오늘 아이섀도우는 이거 사용할 겁니다. 에스쁘아의 리얼 아이 팔레트 올뉴 로지 비비 컬러. 이거 너무 예쁘더라고. 쓸만한 게 너무 많아요. 하나하나 컬러가 너무 미쳤어. 뉴트럴에서 웜톤, 쿨톤 상관없이 사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메이크업은 사실 웜톤, 쿨톤 상관없어요. 다 할 수 있어. 요거 컬러 두 개 섞을게요. 눈두덩이 전체에 깔아줄게요. 눈 뒤쪽까지 연장하면서 깔아주고 언더에도 이어서 넓게 눈 길이를 내가 그려준 눈썹만큼 샥 이어주는 거예요. 샥 연장시켜버려. 그리고 요 가운데 요 컬러 있죠? 요 컬러를 다시 한번 요 애교살 라인에 눈두덩이 끝까지 있죠? 여기까지 애교살 라인에 샥 펴 발라주세요. 이래야지 사진에 잘 나오더라고요. 너무 진하게 말고 적당히 음영 정도로만 표현되게 요렇게. 그 다음에 요 컬러 요 펄데이가 또 대박이거든요. 펄이 진짜 예뻐. 이거 봐. 너무 예쁘죠? 이거를 눈두덩이에 샥 가는 거야. 설탕 뿌리듯이 샥. 눈 깜빡깜빡할 때 은은하게 비추도록 전체적으로 살짝만. 아이라이너로 메리소드의 릴타투 듀얼 라이너 뮤티드 브라운 요거 사용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뒤쪽은 펜슬 타입으로 되어 있고 두꺼운 쪽은 이렇게 라이너 타입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냥 쓰기 편안하더라고요. 이게 약간 뮤트 브라운 컬러고 그때 집에 굴러다녀가지고 그냥 이거 썼던 것 같아. 손이 잡히는 대로 썼던 건 아니고요. 제가 약간 하나에 꽂히거나 한 곳에 꽂히면 거기만 가고 그것만 파는 스타일. 뭔지 아시죠? 한창 이 라이너에 꽂혀있을 때라서 이 아이라이너 썼던 것 같습니다. 이 컬러랑 이 컬러 섞을게요. 뿔그스름한 브라운 컬러가 이렇게 나와요. 이 컬러로 총알 브러쉬 사용해서 음영을 깊게 줬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사진 찍고 이러다 보니까 음영이 묻히면 안 되기도 하고 분위기 있는 그런 그윽한 느낌을 원했거든요. 뭔 느낌인지 아시죠? 그래서 쌍꺼풀 라인에 조금 깊게 음영을 줬고 음영을 이렇게 길게 뺐어. 이렇게 음영을 준 다음에 요 컬러 비율을 높게 해서 요 컬러 살짝 섞어가지고 언더 삼각존을 조금 넓게 음영을 줬어요. 이러면 눈이 싹 터 보이거든요? 길게 빼면서 이렇게 삼각존 이어서 음영 주고 지면 눈이 두 배가 됐죠, 여기에 비해. 헉! 서프라이즈! 그리고 속눈썹은 당연히 코링코의 체크 속눈썹. 원래 12mm 붙였는데 집에 지금 12mm가 없어요. 그래서 11mm 붙일게요. 제가 이번에 가족들이랑 베트남 여행을 다녀올 때 긴급 여권으로 다녀왔어요. 여권을 잃어버렸단 말이에요, 아주 휘황찬란하게. 그때 여권 사진을 찍을 때 속눈썹을 안 붙이고 찍었어요. 그래서 그 여권 사진을 쳐다볼 맛이 안 나가지고 그냥 집에 처박아놨답니다. 다시 찍으려고요. 오늘 찍어야겠다. 속눈썹 붙이는 게 참 한올한올 붙일 때 시간이 더럽게 안 가고요. 붙이는 게 어렵죠. 화알목 분들에겐 진짜 그지같이 힘들 거예요. 근데 진짜 사진 찍을 때 너무 이쁘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사진 찍을 때만큼은 꼭 연습하셔서 붙이고 가셔가지고 인생샷 남겨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컬러 를 언더에 싹 칠해줘야겠다.
언더라인에. 눈꼬리는 그냥 싹 뺐어요. 끈만 살짝 올렸어. 사진에서 눈이 최대한 길어 보일 수 있도록 길게 빼줬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어두운 컬러만을 사용해가지고 털어내서 길어진 눈꼬리 따라서 조금 더 깊게 음영 넣어주고 삼각존 라인 이어서 음영을 끌어가지고 언더라인 쓱 그어주기. 이렇게 하면 눈화장 어느 정도 완성. 이것이 바로 어느 정도 완성이라는 게 좀 놀랍죠. 이제 언더 메이크업 해야 돼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이게 바로 제이미 메이크업 지역. 언더 메이크업에 이 세 가지 아이템이 필요해요. 블러만이 필요하죠? 자, 이거 사용해볼게요. 이거는 노베브의 진저 뮤트 컬러. 이런 되게 차분한 장밋빛 컬러가 살짝 도는 뮤트 컬러인데요. 애교살 라인에 바르는 그런 컬러거든요. 이 컬러를 눈가 전체적으로 시작 깔고 이게 듀얼 언더아이 풀 필러 분홍 반짝이 이 펄 부분 사용해서 눈두덩이 전체 이렇게 깔아줬어요. 애교살 라인 전체적으로. 그 다음에 이 롬앤의 트윙클 펜 라이너 로지 스파클 붓펜 타입인데 되게 투명한 로즈 스파클링 펜 아이라이너. 이거를 눈 라인에 중앙에 싹 깔아주는 거예요. 그럼 진짜 영롱해져요. 이렇게 세 가지를 사용해서 눈가에 색감 위주로 싹 발라줬거든요. 어차피 펄감은 좀 프레쉬 때문에 묻혀요. 그래서 이렇게 색감이랑 자글자글한 펄 위주로 눈가 언더를 싹 살려주고 약간 왕펄을 올려주면 되는 건데 왕펄은 조금 이따가 보여드릴게요. 어우 나 언제 끝나니 메이크업! 자 이제 그리고 다른 아이라이너가 나오는데요. 이거는 바로 메리몽드의 모브 트임 컬러. 요걸로 이제 밑트임을 해줄 거예요. 눈 언더라인에 바르면서 쭉 일자로 쓱 빼주기. 조심스럽게 일자로 라인에 쓱 빼요. 섀도우 살짝 묻혀놨던 브러쉬로 블렌딩. 이렇게 하면 되게 자연스럽거든요. 언더 점막에 전체적으로 바르다가 일자로 쓱 빼고 블렌딩. 느낌 오셨죠 여러분? 이래야지 눈이 커져 보인다고. 자 이제 드디어 언더 속눈썹 붙여올게요. 제가 항상 붙이는 코리코의 톡톡카라 필터 속눈썹. 눈 가운데에 7mm 사용해서 이렇게 붙여주셔야지 느낌이 삽니다. 한창 언더 속눈썹 적응 안 됐을 때는 5, 6mm 막 사용하고 이랬는데 이제는 약간 짬바 생겼다고 막 7, 8mm 사용하고 이래요. 거만해졌다 이거지. 이제 언더 속눈썹은 별거 아니라 이거지. 이렇게 해주고 마지막으로 데이지크의 듀얼 리퀴드 라이너 로즈 쿼츠 컬러. 아주 영롱한 로즈 컬러의 리퀴드 라이너예요. 요거를 눈밑 중앙에 이렇게 찍어주고 눈 떴을 때 보이는 부분에 샥 찍어주면은 엄청 예쁘다? 되게 영롱하죠? 자 이렇게 글리터 올려주셨으면은 자 여러분 블러셔는 GBB 팔레트에 있는 이 컬러 사용해서 싹 깔아줄게요. 먼저 잘 어우러지게 이 팔레트 속에 있는 컬러 사용해서 싹 깔아주는데 이 컬러가 제 톤에는 살짝 웜하거든요. 그래서 다른 컬러도 레이어링 해주긴 할 거예요. 포렌코즈 퓨어 블러셔 윈터 컬러 이것까지 발라줬거든요. 이게 살짝 롬앤의 블루베리 칩 컬러가 생각나는 모브한 좀 뽀얀 겨쿨 분들이 사용할 만한 그런 컬러예요. 얼굴 안쪽 위주로 살짝 깔아줬었어요. 그럼 얼굴이 조금 더 살아나요. 이렇게 발라주고 이제 요거 나오십니다. 그냥 손가락으로 발라줘야 돼요. 분홍 컬러랑 살짝 요 베이지한 요 컬러 섞어서 이 광이 노른자거든. 디올 같거든. 이래서 쓰거든요. 요거를 사진 찍을 때 탁 보여주니까 너무 이쁘더라고요. 입 크니 대충 이 디올 가격이 몇 분의 몇인지 모르겠어. 사진 찍을 때 진짜 이쁘게 잘 나옵니다. 브러쉬로도 너무 잘 돼. 제가 이 디올 팔레트를 쓰고 인생 네 컷을 몇 번 많이 찍어봤는데 인생 네 컷 찍을 때마다 광이 진짜 이쁘게 잘 나오거든요 이게? 근데 이제 요 입큰이 나왔으니까 사실 요 가격을 주고 얘를 살 필요가 없어졌어요. 얘가 너무 이쁘게 디올을 잘 따라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 입큰 사도 괜찮을 것 같아. 이거 립 조합은 이거 진짜 미쳤으니까 그대로 따라하세요. 에스쁘아의 블러 벨벳 세레나데 컬러거든요. 요런 컬러입니다. 딱 뉴트럴한 핑크 정석이죠? 아 원래 이 본 제품이 이렇게 생기진 않았는데 저번에 이 에스쁘아 쿠션이랑 올영 한정 기획으로 이렇게 미니로 나왔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생겨먹은 미니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립을 바르고 그리고 언니 립 라이너는요? 잠깐 기다려봐. 요즘 내가 너무 잘 쓰는 요거 보여드릴게요. 다이소 거예요. 트윙클팝의 오버립 펜슬 쿨핑크. 세레나데 이 컬러랑 잘 어우러지더라고요. 이렇게 발라주고 비디비치의 러브그로스 요 틴트 돌았다. 분위기 있는 레드 MLBB 컬러인데 광이 아주 꿀먹광. 저처럼 글로시 틴트 좋아하시는 분들은 너무 좋아하실 거예요. MLBB한 글로시 틴트인데 아주 분위기 있어집니다. 입술에 바르면.
너무 이쁘죠? 요런 컬러예요. 립 조합 미쳤죠? 완전 분위기 있어요. 쨍하지도 않으면서 입술에 착 달라붙으면서 딱 생기 돌고 진짜 예쁩니다, 이 립 조합. 여기다가 마무리로 요거 에스쁘아의 글래시어라는 이름을 가진 글로스 립을 이렇게 위에다가 설탕 시럽 코팅하듯이 싹 발라주셔야지 완성입니다. 이렇게 바르고 사진까지 찍었어요. 이것까지 발라줘야지 사진이 이쁘게 나오더라고요. 차인 작가 쌤들이 입술 대체 뭐 발랐어요? 입술 너무 탕후루 같아. 입술 너무 이뻐. 다 이랬어. 입술만큼은 내가 진짜 칭찬 많이 받았어요. 아무튼 이렇게 해서 메이크업은 여러분 제가 끝이 났습니다. 메이크업 정보 끝. 클로즈업해서 보여드릴게요. 사진 찍으실 때는 지금 제가 보여드린 것보다 살짝 더 색감이나 이런 부분 살짝 좀 강조하셔서 메이크업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사진 찍을 때 좀 묻히잖아요, 아무래도. 아무튼 머리는 좀 정돈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자, 이렇게 해서 머리까지 완성해서 왔습니다, 여러분. 프로필 사진 속에서 했던 머리가 나르카라는 헤어 마스카라 제품으로 이렇게 머리 샥 넘기고 귀에 이렇게 헤어 나비핀으로 이렇게 머리 그냥 옆으로 샥 이렇게 정돈하고 웨이브 밑에 말고 그냥 이렇게 찍어봤었던 건데 반응이 좋더라고요. 이럴 줄 몰랐는데 부끄럽더라고요. 아무튼 이렇게 해서 제 메이크업이 완성이 됐고요. 미우들도 오늘 제 메이크업으로 분위기 넘치는 프로필 사진 다 같이 찍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2023년도 제이미 포유와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했고요. 2024년도 말 많은 제이미 포유와 함께 고생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2024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그럼 미우들 오늘도 제 영상 봐주셔서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도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어요. 그러면 미우들 안녕.